안녕하세요. 오후 5시 기상청 날씨예보 예보 분석관 박중환입니다. 오늘 아침도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말 동안은 기온은 점차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나 내일 아침 기온도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모레인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 날씨 상황과 함께 주말 기상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상층의 공기 흐름을 보여주는 수증경상을 통해 한반도 주변 기압계 상황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차고 건조한 검은색의 영역에 들면서 대기 하층에는 이렇게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동해상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을 만나 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이 구름대가 북동풍을 타고 동해안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보였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오늘 저녁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시 수증기 영상으로 돌아와서 몽골 동쪽으로 해서는 이렇게 검은색의 찬 영역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전면으로 해서는 이렇게 구름대가 발달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름대는 점차 남동진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름대가 영향을 주는 시기는 모레인 일요일 아침서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일보를 통해 좀 더 자세한 강수 시간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이렇게 북한 지방을 시작으로 북동쪽에서 내려오는 강수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강수대는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일 아침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경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구름대의 발달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강수량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륙을 통과하는 구름대의 영향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강수량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동안의 기온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오늘 아침의 최저기온 분포도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이렇게 5도 이하의 기온 분포를 보였고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0도 이하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매우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내일도 오늘보다는 1도에서 2도 가량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지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5도 이하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산간 지방과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0도 이하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서리가 끼는 곳이 많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이렇게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부 내륙 지역과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이 지역을 운행하시는 운전자분께서는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중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상황인데요. 주말 동안 산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각별히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